충북 진천에 위치한 은여울 중고등학교. 이번 봄 특별한 프로젝트가 시작됩니다. 안녕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어디 가나요? 시상을 축하합니다. 자, 이 소개는 학교보다 공동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은여울 중고등학교. 오늘은 공동체를 더 진하게 느끼기 위해 지리산 등반을 합니다. 학기 중에 펼쳐지는 국토사랑 프로젝트라 은여울이기에 가능한 일이랍니다. 8개라면 선생님,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짐이 있다면 어떤 건가요? 이 중에서요? 아, 이 중에서 아무래도 저는 좀 뭐야, 꽃패라고 버너. 버너?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짐 어떤 거예요? 저는 역시 간식이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왜죠? 그래도 뭐 배고플 때 먹을 수 있잖아요. 하나 버리고 가야 된다. 그러면 버리고 갈 수 있어요. 아, 물티슈는 내일 나가도 치유와 회복이 필요한 아이들을 우선 선발하는 은여울은 조금은 특별한데요. 기숙생활과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공부보다 공동체 안에서 성장하는 법을 먼저 배운답니다. 힘찬 파이팅을 외치고 지리산으로 향하는 학생들. 지금 이 순간 필요한 건 우려보다는 격려겠죠. 이렇게 지금 마음이 아픈 아이들, 이제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한테 뭔가 자신을 극복했다는 그런 경험은 굉장히 어떤 그 아이들한테 굉장히 소중한 경험으로 이제 남게 되거든요. 옆에서 선생님들이 계속 응원하고 격려해주고 하면 아이들은 그 이제 힘을 거기에 힘을 받아가지고. 결국 넘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올해는 한 명도 빠짐없이 증산리까지 걸어서 이제 넘을 수 있을 거라고 지금 기대를 합니다. 교장 선생님의 기대만큼이나 아이들 표정도 밝은데요. 별로 살면서 많이 가본 데도 아니고 또 친구들하고 같이 그런 데를 갈 거라고 생각하니까 좀 많이 기대가 됩니다. 그 뒷산에 비해서 지리산이 커서 조금 많이 두렵기도 한데 그래도 친구들이랑 같이 올라가다 보면은 정상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기대가 됩니다. 지리는 지리산에 지리게 성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직은 폭풍전야. 지리산으로 향하는 길이 그저 평화롭기만 합니다. 첫날 일정은 등산길 초입, 산장에서 시작됐는데요. 여자아이들이 묵는 방에서 한바탕 댄스 타임이 벌어졌네요. 댄스 동아리 에이스, 윤지와 나라. 자타공인 절친답게 호흡이 아주 찰떡입니다. 윤지랑 같이 댄스부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진짜 다 마른 애들만 있거든요. 거울에서 같이 막 춤을 추면서 보고 있는데 현타가 오는 거예요. 아, 살 빼야 되는데 나는 먹는 것도 못 참아서 내가 살 못 빼는구나 하면서 혼자 막 슬퍼하면서 눈물 머금고 막 춤을 좀 하고 있는데 윤지가 그걸 알아차리고 막 다독여주면서 아니라고. 막 그냥 거의 한 30분 동안 저를 붙잡고 막 그렇게 얘기해줘서 제가 좀 진정이 되어서 되게 속으로 엄청 고마웠어요. 자신을 낮추는 말을 하길래 저는 절대 이 친구를 그렇게 자신을 이렇게 깎아내리면서 하는 거를 원치 않아서 뭐 외적인 거에 대해서 너가 스트레스 받으라고 너를 댄스부에 뽑은 게 아니라 너의 그런 끼와 그런 용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충분히 전해줄 수 있을 것 같은 친구로 보여서 뽑은 거다라고 잘 다독여줬죠. 저자 이렇게 칭찬하는 거예요. 다른 방에서는 선생님과 아이들이 어울려 게임판을 벌였는데요.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사람에게 심여울. 바로 전까지 살아남은 사람에게 우여울.
그 바로 전까지 살아남은 사람에게 365. 3등까지는 상이다 있는 거야. 구경해야지. 아, 밀당하는 겨? 어. 평소에 좀 이렇게 신중하고 어려워. 저 평소에 신중해요. 진짜. 미안하다. 쓰러지려 쓰러지려 쓰러지 부르라. 조금이라도 집중하지 못했다간 탑 전체가 와르르 무너지죠. 하지만 중요한 건 다음 판에 기약할 수 있다는 것. 혹독한 성장통을 앓고 학교라는 울타리 안에 들어온 아이들. 나란히 걷는 선생님과 친구들과 함께 힘차게 꿈을 그려나갑니다. 제가 되지 않으려나 돌아서지만 빈 별빛에 차오른 우리라는 색은 완벽할 필요 없이 아름다운 영화였어. 세상 아름다운 은여울들, 내일은 오늘보다 더욱 단단한 하루를 기대해도 되겠죠? 드디어 지리산 등반하는 날, 이른 아침부터 싱글벙글 웃음이 가득합니다. 이 기세라면 천왕봉까지 단숨에 오르겠는데요? 장터봉까지는 그래도 가야죠. 장터봉까지는? 한번 1등 목표로 해보려고요. 오, 오늘 1등 목표로 한 친구들이 많던데? 저희 천왕봉 다 가잖아요. 여기 봐봐요. 천왕봉 저희 다 가잖아요. 제가 환각이 보여요. 네. 뭐 이거 눈 깜빡하면 뭐 도착해 있는 게 천왕봉 아니겠어요? 오. 이 분위기 그대로 한껏 포즈 잡고 엄지 척. 준비 운동도 필수죠. 몸은 풀고 마음은 다지고 에너지 풀장착.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아 까먹었다. 하나 둘! 지금 긴장 반 기대 반이에요. 아 일단 올라가 보자. 포기하고 내려오면은 파여자죠. 오늘 목적지는 장터목 대피소. 백무동을 출발해 5.8km에 이르는 구간인데요. 지리산 천왕봉 1915m 중 1750m 고지까지 올라야 하는 결코 쉽지 않은 코스입니다. 야, 이제 좀만 더 당길게. 이대로 참어. 아니 괜찮아, 괜찮아. 이렇게 해야 딱 달라 밀착을 해야 네가 힘을 쓸 수가 있는, 힘을 받는 거야. 아, 이렇게 됐어. 가보자 이제. 아유 많이 좀 힘들어 보여서. 체중이 나가는 친구는 어쩔 수가 없어요. 챙겨가야죠. 근데 꽉꽉 이렇게 잘 올라가네요. 아 그러면요 애들 의지가 엄청 강한데요. 저희 아이들 의지 빼면 시체죠. 어, 오늘 다 전부 다 전원 다 완등할 것 같습니다. 뚜벅뚜벅 큰 걸음으로 앞서 나가는 선발대. 그리고 후발대 어린 친구들이 그 뒤를 따르는데요. 뒤에 또 누구 있어요? 네, 교관 선생님이랑요, 경수 쌤이랑요, 그리고 1학년의 제 친구 승화랑요, 그리고 세빈이가 또 있어요. 다리 괜찮아요? 네. 어떻게 목소리가 힘이 없어요? 아까 저 목소리에 힘이 있었는데. 특히 1학년 승화가 많이 힘들어합니다. 천천히 가, 천천히. 자, 이제 10분만 더 가면 돼. 그래? 발목 안 힘들어? 오셨어요, 선생님? 하수 줄까? 괜찮아? 하수는 안뿌린대요. 선생님이 집 잡아줄게, 앉아. 괜찮나? 갑자기 아팠어? 선생님 이거 잡아줄게. 앉아, 앉아, 앉아. 그렇지. 아, 그대로 앉아도 돼, 승화야. 앉아. 싫어? 아. 눌러도 아파? 눌러도 아파. 조금 쉴까? 아니야? 화이팅!
승아야. 뭐야, 얘 다쳤어요? 다 화이팅! 화이팅! 맞아!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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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와! 여기만 딱 넘어가면 이제 유산소로 바뀌면서 이제 좀 축 치고 올라가는데 아이들은 그걸 모르니까 더 힘들어하죠.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죽을 것 같다. 네, 그래서 죽지는 않는데. 네, 그래서 조금 힘들어 할 수도 있어요. 과연 승아는 14살 인생 최대의 고비를 잘 넘길 수 있을까요? 흔히들 지리산 백무동 코스는 시간과의 싸움길이라고 합니다. 힘을 내서 오르기엔 고지가 너무도 까마득하고 그렇다고 뒤돌아 내려가기엔 이미 너무 멀리 와버렸는데요. 아빠 보고 싶다. 세리가 이제 올라와. 아, 지난 것 같아. 어떻게 물 마셔, 물. 다 왔어요? 아니야. 실하냐? 아, 힘들다. 다음에 못 나갔지. 느낌이 안 나. 엄마 보고 싶어. 나 집이 보고 싶어. 나도. 누워서 자고 싶어. 그니까. 씻고 싶어. 우리 졸업이야. 아니야? 우리 4월이야, 며칠. 그러니까 야, 4월 이제 5월이지. 5월 끝나면 이제 졸업이 몇 개월 남았어? 5월. 5, 7. 9달 남았어, 졸업. 가야 될 것 같아. 윤지야, 많이 힘들어? 아니. 학교 가고 싶다. 한 10년은 늙은 것 같아요. 10년 늙은 것 같다고? 네. 우리 10년 뒤 26살. 와. 아직 젊다. 16살밖에 안 됐다. 아니야, 우리 곧 고딩이야. 중학교 3년생인 윤지와 나라. 지리산 등반도 올해로 세 번째인데요. 일반 고등학교에 진학하면 은열과 함께하는 지리산은 다시 없을지 모릅니다. 지금 이 순간이 소중하긴 수호도 마찬가지. 화이팅 화이팅! 좀만 더 좀만 더! 다 왔어 다 왔어!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가자 가자! 화이팅 화이팅! 가자 가자 가자! 다 왔어 다 왔어! 지리산에 사실 북극 곰이? 살려주세요! 헬기 불러. 가자. 은여울 수호의 진심인 수호. 선발대로 먼저 가다가 후발대로 이제 친구들이랑 같이 올라오네요. 네. 여기를 왜 이렇게 천천히 가요? 왜 이렇게 천천히 가냐고요? 네. 아까 전에 빨리 갔다가. 저는 저희 학교 학생들이 한 명 빠짐없이 천왕봉에서 자랑스럽게 사진 찍는 모습을 보고 싶거든요. 수호에게는 1등보다는 함께하는 게 중요합니다. 멧돼지 만날 수도 있잖아. 잠시 후 중간 쉼터에 도착한 아이들. 승하도 포기하지 않고 올라왔네요. 고생했어 우리 승하. 오, 이야. 박수 한번 쳐주세요. 역시 휴식의 백미는 간식. 진짜 맛있어. 역시 아크바보다 여기야. 완전 맛있어요. 내가 지리산에서. 갈 길이 태산이지만 지금은 이 순간을 즐기자고요. 다시금 심기일전, 힘차게 발걸음을 내딛다 보니 어느새 대피소가 가까워졌는데요. 갑자기 상도가 내달리기 시작합니다. 앞서 걷던 재성이 형에게 가방을 투척하는데요. 근데 대체 뭘 들었길래 이렇게? 형은 제 인생이 돼봐야 돼요.
왜? 1학년의 막내. 그리고는 아무 말 대잔치. 나는 진화를 했으면 좋겠어요. 날 수 있는. 의리로 잠깐 가방 들어주는 거예요? 의리가 아니에요. 안 그러면 제가 저걸 가지고 저를 때릴 것 같기 때문에, 약간은 무섭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여보세요? 어디야 아들? 지리산 올라가고 있지요. 지금 다 가고 있어? 네. 많이 힘들어? 힘들죠. 아유, 다리는? 다리 괜찮아? 다리 수술한 데가 많이 저려요. 아유, 나라 어떡하냐. 어떻게 핸드폰을 빌렸어? 아주 많이 부탁해요. 진짜? 예. 엄마, 고마워. 내일 봐요. 아, 전화 줘서 고마워. 네. 그렇게 이런저런 해프닝을 만들면서 걷고 또 걷길 한참. 드디어 마의 구간 진입입니다. 10만 원 스티커. 이거. 파이팅. 네. 나는 누구인지, 도대체 여긴 어디인지, 저기 저 산이 오라하니 그저 오를 수밖에. 그러다 철퍼덕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아, 이거 버리고 갈까 보다. 아, 안 가요. 저 독박이구나. 1분만 30분만 있어. 너무 많아. 이따가는 죽을 것 같아요. 끝까지 완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할 수는 있죠. 역시 사람인데. 여기저기 부상자도 속출합니다. 정재가 다리에 쥐가 났나 본데요. 괜찮아. 풀고 가지. 오르고 올라도 끝없이 이어지는 산길. 숨이 턱 밑까지 차오르지만 풍경을 벗삼아 다시 힘을 냅니다. 잠시 후 다시 만난 상도와 재성이.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요? 상도가 주저앉고 말았네요. 재성이 안 오나 했더니 재성이 이렇게 이거 있었구나. 이거 안 움직이게 한 거야 그거? 노력은 했어. 누구 벨트야? 저요. 오, 고마워 재성이. 김재서 너 위기 대처 능력이 뛰어나다. 그러는데? 찍지 마세요. 맞아요. 이런 사악한 피디님. 맞아요. 사악해. 아픈데. 간사해. 음흉해. 다행히 보건 선생님을 만나 제대로 된 치료를 받고 안정을 되찾은 상도. 정말 있어? 그래서 재성 형이 힘들어. 내리막길만 지나면 내가 재성이가 잘 구축만 해줘. 업어줄게. 내리막길만 지나. 재성 형이 너무 그러다 둘 다. 재성이는 반나절 길동무의 인연으로 상도를 끝까지 책임집니다. 내일 아침 천왕봉까지 무사히 완주할 수 있을까요? 내일이야 어찌됐든 오늘 고생은 끝! 대피소에 도착해 다 함께 저녁을 먹는데요. 시장이 반찬이랬다고 뭐를 먹어도 꿀맛입니다. 맛 어때요? 맛있어요? 맛있어요. 취사해 오니까 더 맛있는 것 같습니다. 학생들이 쉬는 동안 선생님들은 긴급 회의를 열었는데요. 아무리 그래도 전체가 다 가는 건 좀 힘들지 않을까요? 손에 다 묶었는데 이게 무게가 나가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끌어도 저도 막 너무 나중에 자잘하고. 애들이 생각보다 무게가 너무 많이 나갔어요. 가방 무게가 지금 침낭을 가져오는 바람에. 가능하면 오늘 너무 안 좋았던 아이들은 좀 짐을 좀 가볍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소연이 쪽으로 짐 다 뺐어요. 소연이, 세연이, 뭐 또 비연이. 발목 뺐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프랑스? 상도
네. 잘 걸어요. 아까는 너무 자기가 화가 났나 봐요. 다치고 뭐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막 이제 막 쌓여있는 말을 막 하더니 어제 밥 먹고 나서는 이제 멀쩡하게 걸어다니더라고. 첫날 산행은 꽤 성공적. 아이들은 어떤 마음일까요? 다 있네요. 자, 우리 저녁 모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감사함을 느낀 사람이 있다면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함도 표현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저요. 맞네. 선진쌤은 같이 올라가 주시는데 도와주시고 도움을 많이 주셨고요. 중학생 오자마자 반겨주면서 저녁을 맛있게 해주셔서 칭찬하고요. 중학생한테 한번 하트 너도 날려줘요. 네? 저도요? 네. 야. 자, 다음. 저는 승아를 칭찬합니다. 오, 네, 칭찬하세요. 승아가 저번에 살짝 갈등이 있었을 때 귀를 잘 열어주고 제 목소리를 들어줬고 금방금방 그런 정신을 차려가는 승아의 모습을 보고 아, 승아도 이제 누군가를 생각해줄 줄 알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더 성장한 것 같아서 칭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칭찬 열매를 먹고 쑥쑥 자라는 은여울들. 오늘도 마음의 키가 한 뼘 성장했습니다. 이거 김준아랑 또 이제 유배누나랑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함께 나눌 때 나는 있는 그대로 참된 내 모습을 똑바로 볼 수 있습니다. 나는 이곳에서 뿌리를 내리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제 나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며 오늘은 드디어 지리산을 걷는 날이다. 6시 알람을 맞춰 잘 일어나 씻고 애들을 깨웠다. 짐을 싸고 아침밥을 먹었는데 맛이 있어서 감동의 눈물이 나왔다. 아침밥을 20분 걷고 5분 쉰다는 규칙을 정해 올라갔다. 다리가 너무 아프고 물을 먹을수록 목이 타고 당장이라도 내려가고 싶었지만 한번 도전했으니까 끝까지 올라가고 싶었다. 두들거리고 조금만 가는데도 숨이 찼다. 돌들이 불규칙적으로 크고 작고 크고 작고 한 돌들을 올라가며 점점 더 숨이 차고 힘들었다. 정말 힘들었지만 그래도 엉금엉금 쑥쑥 올라갔다. 꽤 많이 갔었을 때 너무 힘들어서 바위에서 앉아가며 쉬었다. 그래서 오면서 제가 박노의 시인의 시를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 찾아봤어요. 여러분 잘 들어주세요. 여러분 같아서 읽고 싶습니다. 너는 작은 솔씨 하나지만 내 안에는 아름드리 금강송이 들어있다. 너는 작은 도토리 알이지만 내 안에는 우람한 참나무가 들어있다. 너는 지금 작지만 너는 이미 크다. 너는 지금 모르지만 너의 때가 오고 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드디어 결전의 날. 졸린 눈을 비비며 천왕봉 등반을 위해 집결한 아이들. 잘 주무셨어요? 기분 어때요? 아우 너무 행복합니다. 천왕봉 오를 생각하니 올라가는 거야 잘 올라가겠는데 중간에 안 다치면 좋겠어요. 천왕봉 화이팅! 이제 출발입니다. 어둠이 짙게 내린 산길. 헤드랜턴 불빛을 따라 묵묵히 발걸음을 옮기는 똑같이. 선발대. 손 쉬는 수부터 똑같이. 그리고 후발대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뒤따라 오르기 시작하는데요. 조심조심 내딛는 발걸음. 이 순간 선생님의 동료가 힘이 됩니다. 천천히 무리하면 안 돼. 천천히 올라와. 거북이처럼 가는 거야. 거북이처럼. 원래는 못 올라가 있는데 지금 어제 오다 보니까 조금 몸이 좋고 힘도 좀 생겨가지고 쉽게 올라갈 수 있어서 좋아요. 풍경이 가늠조차 안 되는 새벽 산길에서 자신과의 싸움을 펼치는 은여울들. 그렇게 얼마나 걸었을까요?
고지가 눈앞에 드러납니다. 와, 이게 역시 못하는 건데 역시 책임감을 가지고 비나마 사랑하면 누구나 다 올라올 수 있다는 거. 조금만 더 오면 돼! 여기야! 와, 진짜. 마침내 은여울 전원 천왕봉 도착. 소리 너무 대단한데? 고생했어요. 올라오는 사람도 안 돼. 힘들었지만 열심히 올라와서 다 와서 뿌듯해요. 자, 어떤 일을 해도 지리산이 더 힘들다. 한 명의 낙오자도 없이 다 함께 일출을 보는 건 은여울 지리산 등반 역사상 처음이라는데요. 새벽 어스름이 거치고 하늘이 제 빛깔을 내는 모습을 함께 바라봅니다. 수영아! 아빠! 우와, 저 구름이야? 달려있어요, 달려있어. 아니! 힘들어서 오는 거예요? 너무 감동적이에요. 지금 첫 번째로 온 건데 너무 예뻐요. 재밌었다. 아이고, 저 저질 체력인데 그래도 올라왔다. 아, 사랑해요. 올라왔어. 아빠 사랑해. 누나 치킨 사줘. 은여울 가슴에 영원히 새겨질 붉은 태양이 떠올랐습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는 혼자가 아닌 함께입니다. 자, 일단 우리 저 볼까요? 저! 자, 우리 사진 찍을게요! 자, 은여울 화이팅 한번 할게요! 하나, 둘, 셋! 공동체라는 것을 되게 알고서 생활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았고, 뭔가 학교라는 데에서 되게 마을같이 포근한 느낌이에요. 약간 좀 성장을 중심적으로 해가지고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내 자신이 이런 벽을 넘을 수 있구나, 뭐, 아, 내가 되게 대단하구나, 약간 자신감을 얻게 된 것 같아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